오늘 매장에서 이렇게 찍는 마당에 한번 매장 스토리를 이야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로 진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매장도 어쨌든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진상 분들이 계신데 오늘 좀 특별한 진상 손님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분은 오픈 초기 때부터 오셨어요. 저희 매장 뒤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저희 아르바이트생한테 욕 아닌 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큰 욕은 아닌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처음부터 반말을 하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음악 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 아닌 욕설을 하셨어요. 저희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고 저는 정중앙에 가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욕하신 거는 조금 자중해 하셔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음악 소리는 제가 줄여드리겠다. 조심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항상 불만이셨어요. 저희 매장에 오실 때마다. 그런데 꾸준히 또 오시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그 오시는 방문 횟수가 굉장히 잦아지기 시작하셨는데 술을 한번 거하게 드시고 나서 저랑 독대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술을 먹지 못했고 그때가 거의 마감 시간이어서 손님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 앉아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본인도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반찬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저희 가게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런데 처음에 오픈하고 같은 동네다 보니까 조금 꼰대 아닌 꼰대를 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철학이 굉장히 딱 박혀 있으신 분이에요. 장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확립이 돼 있으신 분이고요. 저도 그분한테 사실 배울 점이 많은데 어쨌든 그분은 지금 저희 매장에 거의 베스트 단골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오시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두번 정도는 오세요. 그리고 방문 횟수로는 거의 탑급입니다. 네. 뭐 어쩔 때는 3일 연속 오실 때도 있고 그분이 저희 매장에서 결제하는 금액을 봤을 때도 거의 한 3등 안에 들어요. 뭐 한동안 뭐한달 정도 안 오셨다가 다시금 뭐 지난주에 오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용종을 떼내는 수술이라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분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하신 분이었는데 처음에 어떤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진상으로 제가 분류를 했었었고요. 유일하게 제가 손님분들 중에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게 그분입니다. 그만큼 자주 오셨고 손님분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고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 뻘이시니까 나이가 좀 되시죠. 그런데 항상 산에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도 하시는데 술을 워낙에 좋아하시다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맥주를 항상 드시거든요. 그것도 딱 하이트만 무조건 드세요. 예전에 그분이 진상일 때 제가 하이트를 아예 빼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카스랑 뭐 다른 맥주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며칠 안 오시다가 또 오셔가지고 하이트를 받아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트를 한 캔에 이제 받아 놓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하이트보다는 카스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거의 그분이 다 소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진상으로 불류했던 손님들이 단골로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상들은 조금 케어를 해서 단골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케어가 되지 않는 단골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저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말 진상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아예 손님으로 안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매장에서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진상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는데요. 제가 또 손님이 나가기 때문에 인사도 드리고 또 테이블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